다양한 내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무산에서 살아서 무산에서 좀 더 들어가면 그 두만강 그 바로 근처 그 작은 마을이 있어요. 거기로 이사 가야겠다 해가지고 일부러 두만강 바로 근처에 그 지초라는 그 마을에 거기 이사 갔고 엄마랑 밀사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밀수를 하기 시작했어요. 일곱, 여덟 살 때 밀수를 직접 엄마한테 제안을 했어요? 네, 여덟, 아홉 살 때. 이야, 천재가 확실합니다. 살려고 그러는 거야? 네. 내가 그래서 하다. 그래서 뭘 밀수했던 거예요? 근데? 아, 그 강아지. 오래된 그 주전자 그 밥그릇, 노그릇 막 몇백 년 전. 얼똥. 그게 오래 될수록 그 값어치가 있거든요. 네. 그거 그리고 송이버섯 그리고 이런 약재 같은 거, 그 산에서 나는 약재 같은 거. 네, 등등. 네. 강아지는 무슨 얘기예요? 북한 시장에서 사서. 네, 그 중국에 넘어가서. 그러면 그거는 뭐 강에다가 강아지를 끼우면 수영해서 넘어가는 거예요? 아니요, 그 강아지를 배낭에다가 넣어서 그 상태에서 엄마가 저 강아지를 그 배낭처럼 메고 그 두만강이 폭이 되게 좁은 데는 물살이 엄청 그 깊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그렇지. 돌아요. 수영 못하면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좀 물이 강이 이렇게 넓을수록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. 배낭 안에 강아지를 넣은 채로 중국으로 가서 거기서 그 이런 옥수수나 그 쌀, 뭐 콩, 기름 같은 걸 바꿔서 넘어왔죠. 자, 중국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? 아, 걸어서 한 10분 정도요? 바로 그 마을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. 중국이? 네, 중국 자동차 지나가는 거 다 보일 정도로 가까웠어요. 아니, 근데 그렇게 가까우면은 지금 우리 대화하는 것처럼 10분 정도 거리면은 이렇게 그냥 소리 대화도 가능하고 그런 정도 아닌가요?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마을에 우리 이사했을 때 엄마가 앵간하면 잔소리를 안 해요. 딱 하는 그 잔소리 딱 한마디. 수영을 배워라. 밀수를 해야 되고 언젠가 내 중국으로 탈북할지는 모르는데 무조건 수영 배워라 해서 누나하고 저 거기서 늘 수영하고 수영을 내 배워서 수영하고 하다 보면 조선족들이었죠. 그 꼬맹이들도 많고 와서 내 서로 막 대화 주고받을 정도로 되게 내 가까웠어요. 그래 걔네들이랑 내 저 수영하면서 넘어가고 걔네도 또 수영해서 넘어오고 자유자재로. 신기했겠다. 무슨 대화 나나요? 그거 안 해. 아, 거기 너희 밥은 먹었냐? 너희 못 먹었지? 이걸 뭐 진짜 걱정돼서 하는 게 아닌 약간 비꼬는 식으로 자꾸 보잖아요. 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. 진짜 너희 밥 먹었냐? 걱정해주고 아, 나 못 먹었다. 너 과자 좀 달라 하면 진짜 과자 그 내 사가지고 이렇게 봉지에 잘 싸서 수용해서 건너서 주고 또 저도 건너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저 배고프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. 밥 해줄게. 그래서 네. 그렇게 네 두만강에서 놀다 보니까 중국인들, 조선족인들 그 많이 사귀었었어요. 네, 초청을 해서 그 점심 못 먹었다고 하면 네 중국 넘어가서 밥 먹고. 그런데 신기하다. 옛날엔 가능했어요. 그러면은 그렇게 자유롭게 중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다가 그냥 탈북을 슥 하신 거예요? 슥? 네. 그 어느 날 그 마을에 온 이유는 그 밀수였잖아요. 그 밀수에 성공하게 됐고 밀수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. 먹는데 잘 먹으면 잘 사는 거잖아요.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저 바로 같은 거기는 하모니카 저희가 하모니카처럼 생긴 그런 주택. 집에서 주택? 네, 공동주택. 바로 뒤에서 살고 있던 집에서 너무 배 아픈 거예요. 쟤네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밀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얘가 그 보위부에 네, 그 신고한 거예요. 아, 쟤 분명 쟤네 밀수한다고 저 잘 감시하라고 해서. 근데 엄마도 또 이렇게 밀수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, 좀 나도 좀 같이 좀 하면 안 되냐고 같이 좀 데려가줘 해서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그런 그 엄마도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어요. 좀 이렇게 귀띔한 거죠.